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또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또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말씀 토대로 누구나 사연은 있다. 누구나 사연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연을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 즉 스토리다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뿐인 단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는 전혀 다른, 아니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오직 나만, 나라는 존재만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 만나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20년, 또 길게는 30년, 또 40년. 전혀 상관없던 이두 개의 이야기, 전혀 다른 배경에서 그렇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하나의 이야기로 함께 만나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해져 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뭡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낯선 부분도 있고, 또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이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결국에는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를 이 땅에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만의 이야기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거대한 큰 이야기, 구속사로 우리가 부르는 이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철저히 맞춰서 편입시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와 보잘것없던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내 이야기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완성된 그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이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포함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결혼과 복음 중심의 이 인생을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도 여러분 잘 듣는 연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부부 세미나나 혹은 그런 관계 세미나에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잘 듣는 연습입니다. 얼마나 이 듣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섣부른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 관점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상식 아닙니까? 실천이 힘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내 이야기는 철저하게 죽고 오직 예수의 이야기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주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만의 이야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죽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면요 뭡니까?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논리를 조금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천이 어려울 뿐이죠.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 13절은 참 귀한 잠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말씀 보시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어떤 속사정 상황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기 전에 섣부르게 성급하게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즉흥적이고 전후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구절인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1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안 들으려고 합니까?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상대방의 귀에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사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왜 자꾸 주님의 이야기가 아닌 여전히 내 이야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만을 위해서 왜 우리는 자꾸 살아가려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져 있을 때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사울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을 살펴봐도 교만해져 있을 때 잘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잘 듣지 않는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은 곧 그자가 교만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요. 어떤 자가 더 무가치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인지를 알려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니 곡식 가루보다 더 가벼운 것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나 곡식 가루보다 더 가벼운 것은 처가에 붙어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처가에 붙어있는. 여러분 처가에서 함께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곡식 가루보다 더 가벼운 것은
처가에 붙어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보다 더 가벼운 자는 친구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이요. 이보다 가장 가벼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흥미로운 그런 글이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이 곡식 가루가 여러분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서 악인을 가리켜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일상에서 가벼운 존재가 바로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가 가벼운 자다 그렇게 탈무드의 지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사연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편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이의 사연을 아주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자의 대명사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요 다른 이의 사연을 언제나 이 복음과 진리의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참 크나큰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이 회의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나다나엘도 품으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밤중에 남들에게 말 못한 사연을 말 못할 이 사연을 들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사연. 그런가 하면 대낮에 또 다른 기가 막힌 사연을 들고 찾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도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오빠를 잃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의 사연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 사연을 들어주셨다는 것. 또한 38년 된 병자의 그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사연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의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외모와 엄청난 재력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과 어떤 사연이 있을까 싶은 그 사람에게도 모든 인간은 자신만이 간직한 사연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으로 특히 여러분 이 심령 이 마음이 상하면요 어떻게 육체가 그것을 견디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마음은 얼마든지 그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만 반대로 육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 사연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연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찾아온 자들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의 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경청의 대가였던 예수님처럼 듣기 전에 섣불리 대답하지 말고 섣불리 앞서서 말하려 하지 말고 잘 듣는 훈련을
이 잠언의 말씀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사연을 예수님처럼 언제나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훌륭한 주옥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사연을 듣고 난 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물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그 사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리를 전할 기회로 우리 주님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는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듣는 습관을 통해서, 마땅히 사연을 향해 준비된 귀를 통해서 주변의 심령에 상한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사연을 한낱 가십거리가 아니라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방회원들, 순장들, 우리 교육부의 사역과 이시 공동체까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